안녕하세요. 편안한 IT 리뷰 더신자입니다. 최근 많은 스마트폰들의 정보가 유출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정말 이게 말이 되나 싶을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정책을 보이는 스마트폰이 크게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신기하게도 바로 애플의 아이폰이라는 거죠. 애플의 정보를 거의 정확하게 유출하는 프론트페이지 테크의 존 프로서는 아이폰 12 전 라인업의 스펙과 가격을 유출했습니다. 함께 알아보실까요? 2020년도에 출시되는 아이폰 12 시리즈. 이번에는 정말 많은 것들이 변화되는 시기로 보이는데요. 먼저 가장 큰 것은 외관. 프레임이 둥근 형태가 아닌 각진 형태. 아이폰 4, 아이폰 5에서 보던 깻잎통 디자인을 다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노치가 사라지지는 않지만 노치도 줄어들게 됩니다. 게다가 상하좌우 베젤도 좁아지게 되면서 화면이 많이 넓어지겠죠. 요즘 애플이 가격, 저장 공간, 환율 정책 등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번 아이폰 12도 그것의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먼저 가장 작은 모델, 아이폰 12 유출 정보를 알아보면 5.4인치의 가장 작은 화면 크기를 가지며 슈퍼 레티나 디스플레이, BOE의 OLED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램은 4GB를 탑재하며 알루미늄 바디를 채택했고 A14 바이오닉 칩과 5G를 지원하며 듀얼 카메라가 탑재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저장 공간과 가격인데요. 저장 공간이 128GB부터 시작하며 그 가격이 649달러입니다. 사실 저장 공간도 128GB로 시작하는 것이 굉장히 신기한데 가격이 649달러밖에 되지 않습니다. 5G를 지원하는데도 256GB 저장 공간은 749달러입니다. 이 가격을 봤을 때 정말 애플이 공격적으로 가격을 책정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번 아이폰 SE 2020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모든 모델을 저장 공간, 가격, 환율 등 말도 안 되는 정책을 보이고 있습니다. BOE의 디스플레이를 탑재해서 가능한 것일 수도 있겠네요. 이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잘 안 오신다면 이번 갤럭시 S20가 999달러로 시작했습니다. 차이가 굉장히 크죠. 이 가격은 애플이니까, 정말 애플이니까 가능한 가격이 아닐까요? 그리고 다음으로 아이폰 12 맥스 모델입니다. 6.1인치 화면 크기를 가지며 역시 BOE OLED를 사용하고 4GB 램, 알루미늄 바디, A14 칩셋, 5G, 듀얼 카메라를 탑재합니다. 역시 저장 공간 128GB부터 시작하며 가격은 749달러입니다. 256GB 모델도 존재하고 가격은 849달러입니다. 이번 아이폰 12 모델은 5.4인치로 실제로 엄청 작은 크기지만 성능은 뛰어나고 가격은 저렴하기 때문에 아이폰 11 모델처럼 가장 많이 팔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출시한 아이폰 SE 2세대보다 화면 크기는 크지만 실질적인 크기는 더 작은 것으로 알려졌죠. 작은 폰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아마 거의 아이폰 12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프로 모델 라인입니다. 아이폰 12 모델과 다른 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이폰 12 프로 모델은 6.1인치의 화면 크기를 가지며 삼성의 OLED, 슈퍼 레티나 XDR, 그리고 프로모션, 10비트 컬러 뎁스까지 120Hz의 화면 주사율을 지원한다는 이야기죠. 아이폰에 들어가는 120Hz 주사율은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시고 있죠. 실제로 아이패드 프로를 써보면 굉장히 부드럽게 작동을 합니다. iOS 특유의 부드러움과 잘 어울린다고 하죠. 그리고 램은 6GB이며 스테인리스 스틸 바디를 채택했고 A14 칩셋, 5G, 트리플 카메라와 라이다 스캐너까지 탑재합니다. 딱 봐도 12 모델과 차이점이 엄청나게 많죠. 저장 공간은 128GB부터 시작하며 가격은 999달러입니다. 256GB는 1099달러, 512GB는 1299달러입니다. 이번에 아이폰도 5G를 지원하면서 가격이 대폭 오를 거라 예상했지만 가격을 오히려 더 저렴하게 또는 동결을 했고 오히려 저장 공간 대비 가격이 더 저렴하게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말이 되는 건가 싶은 가격 정책입니다. 애플이 정말 나 빼고는 다 죽어 라고 말하는 듯 하죠. 마지막은 아이폰 12 프로 맥스 모델입니다. 6.7인치의 삼성 OLED 슈퍼 레티나 XDR 프로모션 10비트 컬러 뎁스 역시 6GB 램을 탑재하며 스테인리스 스틸 바디, A14 칩셋, 5G, 트리플 카메라와 라이다 스캐너가 탑재됩니다. 저장 공간은 128GB부터 시작하며 1099달러입니다. 256GB 모델이 1199달러, 512GB 모델이 1399달러입니다. 이전 아이폰 11 시리즈보다 많은 부분에서 업그레이드가 됐는데 가격은 오히려 저렴해질 수가 있다는 게 정말 믿기지가 않네요. 게다가 5G 폰인데도 가격이 저렴해질 수가 있다니 이건 정말 애플이 아니라면 할 수 없는 정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와 별개로 깻잎통 디자인의 아이폰이 다시 돌아온다는 것과 프로모션, 120Hz 화면 주사율을 지원한다는 것, 그리고 새롭게 추가되는 네이비 블루 색상도 어떨지 궁금해집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아이폰 12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더 재밌고 더 유익하고 편안한 영상들이 계속 업로드될 예정이니까요. 구독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